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의 지붕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이세 마루가 있는데,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자, 이렇게 마루가 세 개가 있는데요. 이 발작 지붕의 경우는 용마루에서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처마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평면도와 측면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건물 구조가 팔짝 지붕이죠.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팔짝 지붕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와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지붕이 특징인 우리의 전통 건축을 시각적으로 보다 좀 가볍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처마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이런 구조의 발작 지붕이 많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작 지붕은 용마루에서 내림마루를 거쳐서 추녀마루로, 그래서 이 석가래가 2단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오른쪽 쪽에 비해서 왼쪽이 바로 이 우진각 지붕이 되겠습니다. 우진각 지붕은 용마루에서 추녀마루로, 그래서 석가래가 1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장연 길이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석가래가 되겠습니다. 이 석가래의 길이가 이 발작에 비해서 우진각이 훨씬 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연을 그냥 목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자라나기를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목재를 구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 네 개의 이런 똑같은 장연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의 경우 우리는 이 장연을 구하기 어려워서 우진각 지붕보다는 팔짝 지붕을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경복궁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광화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홍례문을 거쳐서 근정문에 이르는 이세 개의 문은 전부 우진각 지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앞뒤 폭이 좁은 문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진각 지붕이 가능하나, 근정전과 같은 이런 대형 축조물의 지붕의 경우는 팔짝 지붕을 해야 이 장연을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궁궐 건축은 문은 우진각, 일반적인 정전은, 종전은 발작 지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작 지붕의 형태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붕이 서로 만나는, 이 합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비가 들이치게 되면 목재가 쉽게 썩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합각이 되는 부분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첫 번째는 요렇게 각이 나뉘어지는 데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장연이 1단계, 2단계로 짧은 석가래와 긴 석가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요 부분들이 쉽게 썩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해철이라고 하는 이런 장식을 써서 벌어지는 것을 막는 한편, 요 부분이 잘 썩으니까 요 부분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를 막기 위한 풍판이라고 하는 이런 판을 덧대서, 결국 이 합각된 부분이 비가 들이쳐서 나무가 쉽게 썩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치가 소위 현어라는 장치를 함으로써 그런 취약점을, 팔짝 지붕의 취약점을 해소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도 이 현어의 장식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창덕궁 인정전의 합각 부분에 있는 이 진해철이 되겠고요. 바로 요런 것들이 다 진해철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건물을 보게 되면 이런 장식들이 다 보면 구조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다 아름답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공이 벌어지는 것을 혹은 뜯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익산숭림사 보광전의 현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수덕사 대웅전의 진해철 같은 것들도 이런 의미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자 우리의 경우는 문누의 경우는 우진각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거꾸로 문누의 경우 팔짝지붕을 썼고 전각의 경우 우진각지붕을 쓰는 형태를 띄었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술적으로 이 장연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긴 석가리를 짧은 나무들을 이어붙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공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복궁의 근정전의 모습을 보시다시피 분명한 것이 지붕의 구조가 바로 이 팔짝 지붕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이 무거운 지붕이 살짝 들어 올려져서 날아갈 듯한 하나의 아름다운 곡선의 문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전통건축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자금성의 태화전의 경우를 보시면 바로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석가래인 장연을 여러 석가래를 이어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공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거꾸로 이 자금성 태화문의 경우는 팔짝지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라고 얘기되는 바로 이 건물의 경우도 이런 구조가 이 나라에 있는 이 동대사라고 하는 불교 사찰의 건물에서도 이 우진각 지붕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짝 지붕의 전각들을 쭉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 용마루가 있죠. 자, 이것을 용마루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런데 이 건물은 용마루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임금님의 침소인 강령전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건물은 교태전이게 되겠는데요. 왕비의 침소가 되는 곳에도 용마루가 없고요. 자, 대조전에도 용마루가 없습니다. 흔히 이제까지 이렇게 왕과 왕비의 침소에 용마루가 없는 것은 바로 왕은 최고의 지배자로서 용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데 용마루를 두게 되면 결국 두 용이 존재하는 꼴이 돼서 용마루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게 일반적이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이것은 창경궁의 통명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용마루가 없는데요. 자 그 이후에 실제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중국 북경에 있는 이화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화원의 모든 정각들은 다 이렇게 용마루가 없다는 점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즉, 청나라 때에는 바로 이 용마루가 없는 죽 건축물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유행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결국 용마루가 없는 건축물을 짓게 되었고 특히 경복궁이 중건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용마루 없는 양식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의 특징인 바로 이 용마루, 내림마루, 처마마루와 같은 이 마루 구조에 대한 설명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